자,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또 저폭 같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효민양이에요. 예. 어떻게 본다면 저폭 같은에 벌써부터 나왔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저는 어디에 가야 되나요? 일단 이렇게 잠시 내려놨다가, 예. 자, 이번 주또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컷. 들어가기 앞서서 메인 사진만 보더라도 조폭 같습니다. 예. 자세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조폭이 갖춰야 될 비주얼, 스타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효민 양. 네.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포즈까지 진짜 표정이랑 포즈까지 딱 짓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효민 양, 예. 물론 약간 자세에는 양아치 느낌도 좀 있지만, 예. 자, 뭐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귀엽고, 예. 자, 하트를 하고 있는 이런 호민 양이 아까 메인과 같은 그런 사진이 존재,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귀엽게 찍으셨는데, 예.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번에 티아라 5월달쯤에 뭐 컴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예. 자, 또두 번째 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은, 예. 자, 지금부터는 조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도로 땡기고요. 예. 약간 표정이 약간 그래요. 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표정이. 자, 그리고 아우 약간 잘난 척하는 듯한 약간은 재수없는 듯한 모습.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욕을 하는 게 효민 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컨셉이 그런 겁니다. 노래 부를 때 컨셉이. 예. 제가 효민 양 재수없게 생각한다고 해서 재수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포즈랑 표정이 예. 컨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아, 굉장히 좀쎄 보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건 공항에서 모습이신 것 같은데, 요거 잠시 화면, 예. 원래는 옆에 띄워놓는 걸로다가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조금 더 이제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옆모습이라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표정이 인상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항에서 왜 자꾸 나를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공항 패션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그런 느낌. 예. 자, 공항 패션까지 신경 써야 되는 연예인들.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컷입니다. 예. 자, 요것도 표정이, 뭐 장난 아니에요. 예, 무표정인데도 포스가 있잖아요. 예. 초미 인형은 정말, 요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진짜 걸그룹 안 됐으면 조폭해도 됐을 것 같아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예. 표정이 살아있어요. 예. 그 옛날에 그리고 티아라가 약간 이제 지연 씨도 태권도를 했었고, 은정 씨도 태권도 했었고, 큐리 양도 약간 카리스마 있고, 보라 양도 이제 조금 약간 외모가, 카리스마 있다고 해가지고, 일진돌이다. 약간 그런 이제 소문도 있었는데, 이 호민 양의 이 페이스 카리스마도 그 중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 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소문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상이 너무나 착한 송중기 씨 보고서, 박보겸 씨 보고서 우리가, 조폭 같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일진이었을 것이다. 그런 느낌, 뭐 얘기를 잘안 하기 때문에. 소문에 있어서는 약간 이 페이스 느낌, 카리스마가, 또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어유 사진 또 줄여놔야죠. 너무 확대를 했네요.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이건 그냥 평범하게 찍은 사진인데도, 무표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좀 화가 나 보이는 약간 공포영화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공포영화 느낌 좀 내볼까요? 잠시만요. 예, 여기 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그녀를 건드렸는가? 이디스 죽은 거 아니야? 이디스 죽은 거 아니야? 어우, 핏자국 때문에 안 보이네요. 굉장히 약간 공포영화 느낌도, 무신 낼수 있고요, 저희가. 예. 다시 이제 또, 아, 저건 신경 쓸 필요 없군요. 또 다음 컷 가보겠습니다. 자, 고개만 잠시 숙였을 뿐인데, 화장이 그리고 메이크업이 좀 너무 세게 했어요. 메이크업. 네. 조금 무섭습니다. 예. 표정을 인상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고, 무표정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고개는 살짝 숙였을 뿐인데, 공포영화 또는 귀신 같은 느낌까지도 줄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좀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면은, 페이스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조폭 같은 애 어울리는 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성격은 또 착하시니까, 예. 자, 지금 지연 씨도 있는데, 포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잠시 포스, 예. 봐보세요. 근데, 지연 양도 한 포스 하는데, 효민 양 옆에 있으니까, 그냥, 얼굴 마담, 이제 일진으로 따지면 얼굴 마담 느낌이 있네요. 예. 그리고 조폭으로 따지면 이제, 뒤에서 약간 보스 느낌. 뒤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효민 양은 이제 나와서 좀 싸우는 그런 느낌. 그런 게좀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또 다음 컷 가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 춤동작일 거예요, 아마. 너무 이거 좀 자세가, 예, 조금 근달이나 좀 노는 언니 자세가, 예, 힙합 약간 그런 스웩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춤동작이니까요, 그 앨범 자체에서. 넘버 나인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카리스마 있게, 인상 팍 쓰면서. 이게 메인 컷인 것 같은데? 아닌가? 메인 컷 아닌가? 아무튼간에 좀 강하게 좀 표정 짓고 있습니다. 센 여자, 아주 센 캐릭터 효민이에요. 예. 최정환 씨가 이번에 아는 형님 나왔는데 효민 양이 이제 거기 이제 솔로 앨범에서 췄던 춤하고 좀 비슷한 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언니라고 했나? 예, 그분이 췄다라고 하면서 좀 보여줬는데 스웨덴 춤인가? 아무튼간에 그 춤을 추는데. 효민 양이 솔로 앨범에서 췄던 춤하고 좀 비슷하고 최정환 씨의 페이스에 효민 양이 좀 보였어요. 예, 나중에 두 분이 같이 리틀 최정환은 효민 양인가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최정환 씨는 그렇게 좀 인상이 세진 않았는데 효민 양은 데뷔 첫 때부터 좀 세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카리스마. 마스크 하나 했을 뿐인데, 저 지연 양인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옆에 원본 사진에 지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 양은 아니기 때문에 효민 양이에요. 예, 눈빛이 좀 비슷할 때가 있는데, 옆모습이. 효민 양 마스크까지 하니까 약간 갱단 느낌도 있어요. 예, 왠지 좀 주머니 조사해 봐야 될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연 양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요. 아, 두 분, 지연 양은 조금 귀엽게, 그리고, 효민 양도 약간, 이제, 장난스럽게 좀 사진을 찍었는데, 두 분이, 사이좋게. 약간 무섭습니다. 요것도, 느낌 한번 줘볼까요? 예, 여기 귀신, 이거 안 보이네. 여기 색깔만? 좀 그렇네요. 미안해요. 좀 색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야, 여기 약간 느낌이, 그래도 그나마 지연 양의 저 표정이, 그나마 이제 무서움을 덜 합니다. 요거는 큐티로다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요 사진 컷은 큐티 컷이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 딱 이렇게, 너무 근데 이 사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포즈에 따라서 조금 표정도 이렇게 좀 이그러지면서 조금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이제, 노래 컨셉상으로 인해서 우리 효민 양이 이번에 조폭 같은 애, 이번 곡은 제가 알기로 5월 달쯤에 컴백을 하는 걸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이번 곡은 아니고 그 전에 넘버 나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표정이 뭐 장난 아닙니다. 그 수록곡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표정 이제 최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뭐 형님 양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예. 아, 뭐 표정 지혜분도 뭐 예. 어 예. 지혜분도 만만치 않고요. 예. 우리 그 주문 한번 해 봤는데 카리스마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예. 우리 효민 양 어떻게 본다면은, 은정 양은 약간 순한 느낌이고, 우리 그 효민 양은 약간 강한 느낌이에요. 예, 근데, 좀 눈빛 때문에 또 그런 게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빛이 워낙 이제 좀 강렬하다 보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눈빛이 강렬해야지 또 이쁘다는 얘기도 있고, 수지 양이나 아이유 양도 데뷔 초때 눈빛 때문에 좀 싸가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효민 양의 이 눈빛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인들이 가져야 될. 근데 이제 좀 순해질 때도 됐는데, 얼굴이 너무 안 순해져. 예. 그리고 메이크업을 자꾸 사람들이 좀 세게 해요. 예. 좀 순하게, 좀 온화한 느낌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성격 자체도 조금 이제 조금 귀여운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메인 표지가, 뭐, 언제 봐도, 느낌이 있습니다. 아, 느낌 아니까. 오랜만에 생각나네. 그, 김지민 씨가 한 유행어일 거야, 아마. 예. 아, 이렇게, 아, 이건가요?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야. 약간 그런 느낌. 자, 무섭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줌을 한번 해볼까요? 예. 야, 줌을 한번. 아, 무섭지 않습니까? 나보다 무섭게 생긴 것 같아. 그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컷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조폭 같은 여성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